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자, 오늘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책을 맡으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무튼 뭐 애도를 표하고요. 네. 계속해서 고생도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팀장이 고생할수록 우리 저기 또 채널 K의 내용은 또 풍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힘 좀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문을 좀 해나 물고문 해드릴까요? 전기 고문 해드릴까요? 자, 미국 시장이 이제 강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먼저 유로스톡스 50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일단 22 통화정책 회의도 그렇고 100 원유시장 보고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유럽 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을 했고요. 이게 유로스톡스 50, 그러니까 유럽 전체 지수입니다. 강세 출발을 한 다음에 그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 금리 올해 연말까지 동결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드라기 총재가 계속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근데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뭐냐면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해요. 특히 이제 독일 쪽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으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경기 둔화 이슈가 좀 확대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소식 속에 매물을 추려야 됩니다. 워낙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니까, 그쪽, 제조업 쪽이니까. 근데 이제 과거와 달라진다면 한마디 있습니다. 드라기 총재가 한마디는 하죠. 예,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하면서 향후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겠다. 이번에도 그 똑같은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문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유동성을 좀 더 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부 성장에 악영향을 주던 일부 요인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포지수라든지 센텍스 투자자 그 심리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타 이제 경제지표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드라기 총재도 살짝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유로존 경기에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P 500 전체로 보면 장 초반에 변화를 좀 보이긴 했지만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합니다. 이 상승폭을 좀 확대했던 요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여기서 그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오늘 그 미국 시장을 보면 아침까지 계속적으로 화상 통화를 했어요. 긴 시간에 걸쳐서 화상 통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합의가 된 것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무역 협상 합의 이행 관련된 메커니즘에 대해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런 코멘트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국가가 이제 사무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뭐 조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폭 좀 더 확대했고, 여기서 잠깐 주춤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FOMC 의사를 공개가 됩니다. FOMC 의사를 공개가 됐는데 지난번에 그 50bp 인하를 하면서 올해 금리 동결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왔잖아요. 지난 3월 달에. 그거는 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0bp 인하한 건 아니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거죠. 50bp 하향 조정을 하면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경기 둔화 때문에 그러냐, 아니면 인플레 완화 때문에 그러냐,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그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을 보니까 그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언급을 합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브렉시트 관련된 코멘트들을 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을 했고, 이 결과 미국 그 금리 전망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잠깐입니다. 그 미국의 경기 둔화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시 주춤을 했었는데 결국은 연준도 그 얘기를 합니다. 1분기 경기 둔화는 일시적이다. 그리고 2분기부터 견고함을 가지면서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발표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2분기 경기 바닥론이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S&P 500 기준이나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다우는 살짝 0.03%니까
거의 보합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0.7% 상승을 했고 S&P 500이 0.4% 상승을 했는데 러셀 2000 지수가 1.4% 상승을 합니다. 그건 이제 중소형주. 이게 중소형 지수가 많이 올라간 거죠.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 이런 식의 작은 네모칸이 이게 시가총액이거든요. 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승폭을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상승폭이 좀 제한됐었고 금융주들이 또 원래 좀 약세를 좀 보이다가 강세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 금융 섹터들이 대형 7개 은행들 CEO들이 하원의 금융위원회 출석을 해서 청문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정보보안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만 하더라도 비용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규제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을 했다가 대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좋아졌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재차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은 지금 현재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2분기 경기에 대한 낙관론, 그 다음에 그 ECB라든지 FOMC를 통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중립 성향을 좀 가지면서 그 지켜보고 있는 과정.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유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인 점. 근데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보합권이에요. 그 사이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보합권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시장 내 수익률 평준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일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호재성 자료들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런 업종이라든지 종목별 호재성 재료,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적 발표 일정을 보면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 날 JP모건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금융 섹터들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러한 일부 판기업들이 먼저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잘한 것들 금융 섹터들이나 같이 이어가고 그 다음 주 4월 말 정도 가면 본격적으로 IT 업종들 있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든지 애플은 5월 달이니까 뭐 알파벳이라든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작년 12월 21일 기준, 그러니까 12월 24일 날이 가장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 증시에서 보면 그때 기준으로 보면 12개월 포워드 그 PER이 미국이 S&P 기준으로 14.2배, 그러니까 12월 24일 더 빠졌기 때문에 14배 정도까지 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5년 평균이 16.7배, 지금은 아니 16.6배, 지금 10년 평균이 뭐 14.7배인가 그랬거든요.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낮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바닥론이 얘기 나오면서 확 치고 올라가서 지금은 어땠냐면 16.7배. 이게 많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상승을 하기에는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일단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잘 될 거다 다들 알고 있는 사실. 그다음에 브렉시트 연기되는 거 오늘 뭐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 다들 알고 있는 사실. 근데 브렉시트 나왔을 얘기인데 10월은 왜 뜬금없이 10월설이 나와요? 6개월인 거죠. 아, 6개월. 네. 그러니까 이제 6월은 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10월 그럼 내년 3월 뭐 이렇게 저기 아까 그렇게 가는 거구나. 네. 아. 그 이제 뭐 좀 그런 건데 참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나와야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게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면 매물이 나오고 하락하기에도 경기 바닥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면서 좁은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옵션 만기잖아요. 네. 우리 사실 저기 그 9일 연속 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도 사실 부담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여타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1% 조금 넘게 그러니까 올라가죠. 아침에 이제 그 얘기했는데 먹은 것이 올랐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한 1%씩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가 하나의 또 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리서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데일리를 들어가시면요, 일간 증시 전망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제가 쓴 데일리가 있고 하나의 데일리가 요즘 최근 들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퀀트 데일리라고 해서 최길수 연구원이 이제 쓰는 건데요. 이거 자료를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주목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냐면 매일매일 그 시장 업종 수급 실적 전망치를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0조 원이고요. 전일 대비 2,100억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어저께 기준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컨센서스를 계속 컨센서스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상위 종목들 10개 그 수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비율, 그 다음에 그 이런 부분들 수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 변화율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시면 이게 시청자분들, 이게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맨날 데일리 쓰는데 미국 증시 분석을 하고 우리 한국 증시 전망을 하지만 종목이나 업종들에 대해서는 잘 코멘트를 안 하잖아요. 뭐 섹터가 아니니까. 섹터가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같은 경우는 종목에 관련된 종목들 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언급을 하는데 그거에 이제 발맞춰서 이 퀀트 데일리가 계속 나오니까 시청자분들은 이것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면요. 이게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수급의 변화라든지 실적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화를 챙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가 여기에서 개선된다. 만약에 개선되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은 상당히 좋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 퀀트 데일리를 항상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요. 팁을 주실 때 저는 현금으로 주세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